어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주변 구조물에 가서 부딪힐 확률이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높죠. 높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젊을 때는 힘줄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힘줄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. 하지만 그게 누적되고 누적돼가지고 나이가 한 뭐 50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힘줄이 버티다 못해서 끊어지게끔 되죠.